근데 집안이든 집안에 유전성 탈모가 있고 본인이 유전성 탈모를 이미 겪고 있다면 진행이 갑자기 확 되는 어떤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.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. DFFS님이 이마축 수술로 두피 위쪽이 휑해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두피 문신을 받고 싶은데 혹시 수술이 얼마나 지나야 두피 문신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휑해진 부위가 휴지기 탈모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어떤 방법으로 분별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마축 수술을 하면 이마를 이 부분을 이마축 수술을 한 거는 이마 넓은 부분을 피부를 드러내고 봉합하는 부분 것을 저희가 이마축 수술이라고 하죠. 그래서 여기 봉합하기 때문에 이마 여기 선에 흉터가 생기게 돼요. 그 흉터가 잘 안 남는 분들은 눈에 잘 안 띄는 흉터가 되지만 또 간혹가다 좀 체질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흉터가 좀 두껍게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 모발 이식을 해서 흉터를 좀 덜 보이게 하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바로 여기 흉터 자체를 가리기 위해서 문신하시는 게 아니라면 위쪽은 사실은 그냥 하셔도 돼요. 그냥 수술 바로 직후에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머리가 탈락한다던가 상태를 보고하고 싶다 그러면 한 달? 한 달 정도 안팎에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인접 부위, 상처 부위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아요. 개인적으로는 6개월 이상 흉터 부위 하실 거 인접 부위면 추천드립니다. 상처가 아무는 단계에서는 거기 색소가 불안정해요. 저희가 의도한 대로 색소가 남기가 좀 어려워서 거기는 조금 그런 식으로 한 3개월 이상, 개인적으로는 6개월 이상 뒀다가 두피 문신 SMP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아마 그 이마축 수술하고 여기가 휑해졌다면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. 기존에 유전성 탈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마만 단순히 줄이셨다면 혈류가 일시적으로 또 좀 막혔던 부분도 있고 두피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좀 휴지기로 모발이 들어가려는 성질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이마축 수술 직후에 많이 빠진 경우라면 휴지기 탈모일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. 근데 집안에 유전성 탈모가 있고 본인이 유전성 탈모를 이미 겪고 있다면 진행이 갑자기 확 되는 어떤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.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 두 가지에 좀 감별이 필요할 것 같아요.